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유미카, 우리 미인이시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또 장사의 신이고 모란봉 클럽을 쥐락펴락 하시는 우리 언니가 저를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또 전격 지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아 무슨 뭘 그렇게 고창해 인사가.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고향이 북한이고 양항도 해산시 하면은 모르신 분들 모르시더라고요. 백두산이 바로 양항도에 있습니다. 예, 백두산 네. 밑에서 살던 이유미입니다. 어머 백두산의 그 정신나는 공기와 물을 마셔서 그런가 너무 이쁘십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왜 그래. 아, 너 나 이때 봐야 했어. 언니 아이고 이제 이쁘다는 소리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아름다워요 언니 이미 충분히. 네 그래서 저는 언니랑 저랑 이제 나이 차이가 그래도 10년 이상 되나요? 너 몇 살이야? 저 이제 31. 그치 10년 이상 돼. 네, 지금 언제 3년 됐나? 네, 대한민국 언제? 네.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니네는 정말 다 길을 다 까는데 그냥 편하게 온 거야. 편하게 사는 거고. 왜냐면 우리 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에 왔어. 아, 폴더폰 시대에 왔어. 어머 진짜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니네는 지금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네이버에 따다닥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게 몽땅 100% 또 뭐 맞는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네. 정보라는 게 나오잖아. 네네. 비슷하게. 네. 우리 때는 그게 없었어. 어머. 스마트폰이 아니고 폴더폰이고 검색하려면 집에 가서 PC를 열고 이제 컴퓨터에다 검색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 오면은 이제 정말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파리바게뜨 앞에서 봐요 하면은 파리바게뜨 영어 이렇게 쓰잖아. 몰라. 한글로 찾아. 파리바게뜨.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찾아. 근데 코앞에다 두고 몰라. 그래서 파리바게뜨가 뭔지 몰라서 집에 들어가서 꼭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하철 타면서 계속 이어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중간 좀 잊어먹어. 집에 와서 또 검색하려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 영어에 대한 어려움도 좀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탈북민들이 오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았다 보니까 공유를 많이 못했어. 그렇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 뭐 방송 프로도 있고 네. 또 어디 가도 진짜 한말 거는 아는 사람 한두 명은 꼭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든지 물어볼 사람이 있어. 네네네. 우리 때는 없었어. 그러니까 정말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어 그만큼. 그래서 사기도 정말 많이 당했고. 언니도요? 진짜 그랬어. 언니도 당연하지. 아유 언니도 여기서 당했다. 아이씨 한두 번이 아니요. 몇 번이요? 있어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 하나 이제 한 단계별로 이제 알아서 이제 헤쳐 나가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 근데 지금 온 새타민들은 아 물어보기 때문에 야 그거 하지 마. 아 그거 해도 돼. 이게 선배들이 네,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 네. 그거 사기야. 그거 하면 안 돼. 네. 다 설명이 나온단 말이야. 네, 네, 네.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혜택은 지금보다 네. 어떻게 보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또 탈북민들이 많이 안 올 시대니까. 네네네. 근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난 참 좋은 게 뭐냐면 연령대에 불문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 맞아요 언니. 처음에 와서 느낀 게 우리는 북한에는 젊은 사람들만 배울 수 있잖아. 그렇죠. 한계가 있잖아 배우는. 니네는 또 뭐가 좋냐면 네. 저희 때는 하나원이 그 숙소 공간이 모자라서 한 방에 바글바글 누워 있어서 그 진짜 정말 못자로 누워 있었어. 너무 자리가 없어서. 어머머. 국정원 더 말할 여지가 없고. 어머 진짜? 발 밑에 막 다 사이사이 다리를 넣고 이렇게 잤어. 아 지그재그로 이렇게 새치기로 이렇게 잤어. 세상에. 근데 지금 그때 너무 많이 오니까 하나원을 이제 계속 짓기 시작한 거야. 언니는 그래서 니네 때는 엄청나게 편하게 살았을 거야 아마. 언니는 몇 명이 했어요 한기수에? 한기수 우리 250명. 니네 때는 얼마야? 저희는 제가 있을 때 당시에는 저희 기수가 제일 많았어요. 다른 데다 이제 위에 기수 아래 기수 60명이었는데 저희 기수는 120명이었어요. 그거 봐 120명이 우리 250명. 한기수가. 그러니까 하나원에 막 600명 넘게 있었어. 어머머머. 근데 이제 숙소는 부족하고 하니까 막 난리 났었어 아무튼 그때. 대박. 정말 많았어 진짜. 아, 그래. 근데 하나원에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탈북민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 이거를 이제 예산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야 계속. 우리 때 그 뒤에 계속 건축하고서 건물을 지을 때야.
근데 결국엔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하나원 졸업생이 3명이었다고 해요. 네, 맞아요. 네. 안 들어오잖아. 아니 언니, 근데 그거 이렇게 지을 때 일 안 시켜요? 아니 누가 일 시켜? 안 시키지. 아니 저 북한 같으면 시켰지만 우리 토끼사 토끼 학교에서 토끼사 짓고 차고 짓고 하면 시켜먹잖아 무조건. 그렇지. 학생들. 아 나 그거를 착각했네. 이게 탈북민들도 점점 그때 당시에는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온다. 이제 뭐 탈북민이 한 20만 명만 들어오면은 뭐 통일이 될 수도 있다. 뭐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계속 넘어오리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북한의 법이 강화가 되고 총살을 더 많이 하고 이제 국경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네, 안 맞아요. 넘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먼저 온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하면서 대한민국도 노력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렇죠. 하는 게 만만치 않다 하니까 그쪽에서도 주춤해진 거야 지금. 살기 힘들다고 맞아. 하는데 굳이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사실. 근데 우리가 내가 여기 살면서 보니까 정말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나라야 사실. 당연하죠. 일단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자유라는 그 가치가 어떤 거에도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인간으로서 정말 큰 가치인 네. 거고 저도 진짜 저 200% 공감해요. 언니 말씀에 진짜. 북한에서는 자유가 뭔지, 뭐가 행복인지 모르셨단 말이야. 아, 정말.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사람들도 가족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목숨을 살기 힘들다는데 굳이 걸어야 되나. 그래서 안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브로커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물가가 비싸지고 돈에 대한 가치가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돈은 계속 그 브로커비는 상승하는 거야. 그쪽도 옛날하고 다르게 브로커들이 한 번 잡히면 거의 죽음이니까 한 번에 받는 돈을 크게 걸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브로커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내 가족 한 명을 데려오는데 요즘 같은 데는 2천만도 부족해요. 그럼요. 우리 때는 브로커 1인비가 1인 브로커 비용이 250만, 어떤 사람들 100만원, 어떤 사람들 만화에서 400만원 이렇게 왔었어. 저는 400만원 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싸게 온 네. 거야. 근데 지금 평균 2천만원 넘어가잖아.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경비가 살벌해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야 이거 2천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데 내 가족을 데려와야 되나? 차라리 그 돈을 주자 거기 살게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못 들어오는 거지. 근데 앞으로도 탈북민들은 점점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더 많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증가가 돼도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되기는 어렵다 지금 이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공안이 옛날 같으면 북한 사람들 정말 많이 북송시키고 이랬는데 공안 자체가 지금 또 뭐 이건 정확히 법이 정해진 건 아닌데 최근에 뭐 바뀌었다고 해요. 네. 중국에서도 애 낳고 사는 거 네, 네. 옆에서 보증만 해주면 살림만 잘하고 이러면 북송 안 시키겠다 막 이러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제 그 하북성의 어느 한 마을에 가면요. 그 한 개 고라네 북한 여자들만 거의 한 1,500 내지 2,000명이 살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장미화원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딱 붙었어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이 정말 아름다워요, 언니. 하북성 그쪽에 딱 가게 되면 쫙 고라인데 그게 아주 진짜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빌라 같은 게 쫙 줄비서인데 한 몇 킬로가 쫙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렇게. 강 같은 거 하천인가 그런 게 하나 쫙 그 사이를 두고 여기 몇 단지 하면서 쫙 있는데 북한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여자들은 그 성내는 아니고 성에서는 말고 그가 시내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그렇지.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신분증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에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여자들 거기서 지네끼리 옷 가게도 하고 북한 여자들인데다 난 그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대박이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연락을 하면 언니 와 한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올 가치가 있는 나라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하니? 언니 한 달에 얼마 벌어요? 1,500 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이 아니고 1,500원을 법니다. 이제 위안으로. 그래서 그거 버는데 자기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너네처럼 개미처럼 바쁜 대한민국의 일상 하면서요. 막 그게 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트라우마 같은 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내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굳이 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열심히 살아서 진짜 인간다운 삶을 한번 누리면서 살아보겠다. 한번 목숨 걸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오는데. 그렇죠.
저같이 똘끼. 아, 내가 뭐 이제 삶을 얼마나 더 살고, 이제 잘 살아봤자 얼마나 더 잘 살겠니. 그냥 난 배부른 거에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안 와.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게, 추구하는 목표랑 또 이게 틀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 같아. 요즘에는 그렇죠. 사람마다 또 추구하는 삶이 다르고 생활이 또 이제 원하는 목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그러더라고요. 정말 가랑잎을 깔고 제가 이렇게 딱 누웠을 때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가랑잎이라도 좀 더 많아가지고 누더기라도 많아서 내 몸을 감싸면 따뜻하지 않을까. 한국에 와가지고 헐벗지 않고 사니까요, 백화점의 브랜드가 눈에 딱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맞아. 배만 골치 않았으면 했는데 다 대한민국에 딱 와서 보니까 아, 저 레스토랑에 스테이크가 눈에 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야, 정말 이게 두 발이 뭐예요? 두 발로도 자유롭게만 다닐 수 있는 내 나라의 삼천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목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중고 가요 유미카가 눈에 띄고 이게 야단났어요, 언니. 왜 이렇게 점점 욕구가 철철 넘치는지. 근데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야지. 꿈도 이룰 수 있고 아무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그렇죠. 목숨 걸고 왔는데 목표를 가지고 꿈을 이뤄야지. 무슨 꿈이 됐든 본인이 원하는 꿈을.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탈북 선배님이시며 성공의 탄탄대로에서 열심히 또 더 높은 이상과 목표를 향해 달리고 계시는 우리 이유미 선배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미 언니를 모시고 한번 이러한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중고차는 유미카 우리 언니한테 와서요 차 정비고도 많이 받으시고요. 차에 대해서 아주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이 자리까지 오는 거 쉽지는 않았어요. 중고차 시장에서만 근 이제 횟수로 한 9년 정도가 돼가는데요. 오, 대박. 9년 정도가 됐어요, 저도. 언니 10년 보니까. 베테랑이나요? 거의 뭐 베테랑 수준까지 왔는데. 언니, 다른 사람들 뭐 이제 10년 할거 언니는 뭐 1, 2년이면 뚝딱 하는 그런 또 기질 있잖아요, 언니.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루아침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언니의 또 이제 모란봉 클럽의 메인이고 안방 많이 미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언니가 말씀하실 때 저랑 또 같이 한번 녹화를 해가지고 수송당할 때 막 그 얘기.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삶이니만큼 여기서도 열심히 살아서 저도 언니처럼 또 이제 그런 이제 성공의 길을 한번 달려보고 싶은 마음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죽기 살기로 두만강 건널 때 정신으로 살면은 잘 살아요. 네, 얘기하셔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